안녕하십니까. 합격예법학원 관세법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관세법과 관련해서 답안 작성 방법, 그리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측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목차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목차를 구성하실 때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일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무슨 뭐 로마자가 있다고 치고,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괄호, 반괄호 이런 순서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쩔 때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반가로가 나오고, 어쩔 때는 로마자 다음에 갑자기 괄호가 나오고, 동그라미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괄호로 쓰고,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통일을 시켜가지고 신경 쓰셔서 습관화를 시켜 두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쓰신 다음에 내용을 그 밑에다 쓰시고, 그다음에 한줄 띄어서 계속 써주시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고요. 한 문제가 끝났으면은 두 줄이라든지 세줄 정도 띄어가지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리고 답안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은 매우 꼼꼼하게 읽더라도 2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2분을 소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서술의 리스크가 제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심사에 대해서 쓰시오. 심사 중에서 납세신고 38조에 대해서 쓰시오. 그중에서 납세심사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사후심사 쓰면서 자율심사까지 쓰도록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물음에서 자율심사를 또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를 다안 읽어보시고 그냥 처음 읽고 바로 쓰시게 되면은 중복서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복 목차를 좀 유도하는 문제들이 최근 경향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더 읽으시면은 이런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답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단답형 문제에 점수 배점이 5점이라든지 10점이라든지 이렇게 배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술형 문제에 내가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하게 상술하게 될수 있구나 라는 것도 전략적으로 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에 맞는 답안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자, 두 번째, 점수는 분량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답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10점당 1.5페이지 쓰는 것이 맞겠죠. 이러한 원칙은 잘 지키시되 그러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단답형 문제가 나왔을 때좀더 서술형에 집중을 해야겠다. 위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의 숙지는 필수입니다. 자, 최근 수험생들 경향이 이제 문제에서 목차를 다 주어주기 때문에 목차 필요 없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내가 백지에다가 계속 뽑아내면서 학습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본이 목차인 거예요. 목차가 없으면 자꾸 책을 보고 그 내용 외우고 책 보고 내용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 목차는 학습 시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지런한 답안 작성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목차를 하나, 둘, 세 개를 준다고 쳤을 때그세 번째 문장에 뭐 등이라고 쓰도록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차 숙지를 안 하고 나왔다면은 그 목차 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애초에 목차를 안 주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경우도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학습 시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챙기셔야지 올바른 답안 작성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모의고사 활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 답안지의 활용이에요.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답안을 모으지 마세요. 쓰잘데기가 없어요. 예. 보시고 갖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을 보시지 마세요. 내용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에 있는 거는 다 어디 있습니까? 법령집에 있죠. 우리가 단권화 해야 된다, 단권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단권화를 안 하고 자꾸 그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을 자꾸 다른 곳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안의 내용은 법령집이나 기본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범 답안에서 뭘 보냐? 누락된 목차가 있으면은 체크를 합니다. 누락된 목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목차 외에 아 이렇게 추가적인 서술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은 법령집이라든지 자기가 목차집을 만들어놨으면은 목차집에다가 추가적으로 껴놓음으로써 요 내용을 습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답안의 흐름만 파악한다. 이 모범 답안을 쓰신 분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논리적인 흐름이 있으면은 그 두 개를 비교해봐서 아, 어떤 게 좀 더 납득,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하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얘를 취하고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타 학원의 모의고사 활용. 이거는 A 학원 거 듣고 B 학원 거를 가져다 쓰고 싶고 C 학원 것도 문제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얘네를 다 모은단 말이에요. 아주 쓰잘데기가 없죠. 쓸데기 없어요. 타학원 거는 목차만 내가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받아봤으면은 목차 한번 문제 보고 구성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네, 구성해보고 내용은 대략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체크는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법령집에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흐름이 유사하다. 내가 목차를 구성한 것과 흐름이 유사하다.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한 유형이나 내용이 있다면은 역시 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내가 인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단권화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링 활용인데요. 저희가 멘토링 특징이 이제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드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수험생들, 아니, 합격생들이 예, 멘토링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링의 활용은 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뭐 2장에서 뭐 A 파트, B 파트, C 파트가 있다. 근데 A 파트, C 파트는 잘 외워지더라. B파트가 안 외워지더라. 그럼 B파트가 양이 많은 것도 아니더라. 그럼 왜 안 외워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제대로 못 잡거나 둘 중 하나죠. 구조를 제대로 못 잡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내가 어려운 암기가 안 되지? 체크해서 물어봐 주시면은 강사님들이 이거를 잘 다듬어서 전달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해 부족이라고 코멘트된 곳은 이거는 제가 자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해 부족이라고 코멘트된 곳은 반드시 그냥 이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해야지 보다는 카톡을 주시거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관세평가 HS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